네, 송쌤의 이제 고민 상담소가 열렸습니다, 지금.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보내주고 되게 많은 거는 알아요. 각자 이 고민이, 내 고민이 아닌데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태까지 편입생들을 다뤄오면서 이 시기에 또 편입 공부를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네, 편입 단어가 진짜 어렵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많이 몰라서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후반부 가도 똑같이 어려운 거는 더 많이 나오고, 양은 너무 방대하고, 우선적으로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우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제가 가져온 것들이 있는데, 우선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다양한 암기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우리가 딸딸딸딸 암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네, 사진 찍을게요. 다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핸드폰 다 꺼내시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막 쓰면서 모든 단어들을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양이 우선 많고 되게 어려운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빠르게 눈으로 훑어야 돼. 그래도 그 와중에 아는 단어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뜻이 바로 생각이 안 나거나 처음 보는 단어거나 아니면 나는 이것 뜻은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라는 단어들이 보이면 네, 바로바로 노트에다 쓰시는 거예요. 근데 노트에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잠깐 사진 좀 잠깐 할게요. 네, 이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제 지금 다쓴 거예요. 내가 이 단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선은 노트 작은 거를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를 네번 접는 거예요. 네 번. 네번 접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한쪽에는 영어 단어를 쓰시고 옆에다가는 뜻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손쉽게 가리고 테스트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빠르게 테스트를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다가는 영어 단어를 쓰고 한쪽에는 한국말을 써요. 자, 이렇게 한번 쭉 써요. 근데 쓰면서 이제 발음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 hinder, 방해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obsolete, 구식에. 그리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모르는 단어들을 쭉 노트에다가 써요. 달달달. 암기가 안 되더라도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는 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예요. 눈으로만 확인하고 넘어가요. 자, 이제 데이 1을 다 했어. 그러면은 모르는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르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이제 훑어보는 거야. 그리고 또 가리고 한번 다시 테스트해보고. 이 과정이 중요해요. 그럼 벌써 테스트를 두 번을 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데이 1이 끝났잖아. 그럼 데이 2로 넘어가는 거야. 선생님, 저 데이 1 아직 하나도 모르는데요. 어차피 너네들이 그 앞에 있는 단어를 1시간, 2시간씩 열심히 외워봐야 다시 안 보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단, 이제 그날, 이제 모르는 단어를 쭉 썼잖아. 밥 먹다가 시간 남을 때, 그 몰랐던 단어들 다시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또 학원 올 때, 갈 때, 그리고 쉴 때, 이럴 때 이제 모르는 단어들을 계속 보고, 가리고 테스트 보고.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단어를, 이 단어를 완전 내 걸로 만들어야지라는 욕심을 버리시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반복해서 많이 많이 볼까? 이거를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빠르게 훑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쭉 정리를 하는 거지. 근데 이런 학생들도 있어. 노트 하나에다가 문법 노트도 있고 독해 노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게 아니라 어휘 노트면 어휘 노트만 따로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만 들어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여러 번볼 거잖아. 선생님, 무슨 작업했냐면 색깔이 지금 다 다르단 말이야. 자, 틀린다고, 한번 틀린다고 해서 무조건 형광펜을 치시면 안 돼요. 형광펜을 다 쳐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내가 다시 또 봐야 되는 모르는 단어들이 또 엄청 무수하게 많다고. 틀린다고 무조건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세 번, 네 번, 한 다섯 번까지 시험을 테스트를 봤는데도 이 단어를 내가 계속 틀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옆에다가 체크를 해. 내가 몇번 보고 혹은 몇번 틀렸는지를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체크무늬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거예요. 한세번 이상 봤는데, 나 이거 단어 완전하게 알아. 그럼 그 단어는 완전하게 이제 제끼시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아, 그런데 한세 번, 네번 이상 봤는데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옅은 색깔로 표시를 해. 그 다음에, 다섯 번 이상 봤는데도 모르겠어? 조금 진한 색깔로 표시를 해.
아, 근데 6번 이상 봤는데도 이 단어 도저히 내 단어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자기만의 표시, 별표라든지 동그라미라든지 이런 표시를 해놓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리 노트를 반복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몇 번 틀렸냐에 따라서 암기가 완벽한 단어는 없애고요. 3번 이상 예를 들어서 틀렸다. 옅은 색깔로 표시하시고요. 5번 이상 내가 틀렸다. 조금 진한 색깔로 표시하시고요. 색상별로 표시를 해두고 암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봐봐. 주말이 됐어. 아, 주말에 일요일날 헤비하게 공부하고 싶진 않은데 단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무슨 단어를 하지? 네, 오늘은 빨간색만 모아봐야 되겠다. 빨간색만 갖다가 암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됐어. 아, 나 오늘 주황색깔을 모아서 봐야 되겠다. 주황색깔만 모아서 테스트를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색깔로 다 밑줄을 쳐놓으면 이 단어는 그냥 다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법을 우선 가져가시고 자 이제 단어 암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단어를 외우다가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은데 야 생각해봐. 나만 단어 암기가 힘든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이 편입 준비하는 애들이 모두 다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버텨볼만 하지 않니? 야, 만약에 나만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은 괴롭잖아. 억울하잖아. 근데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이. 얘들아, 심지어 여기서 모의고사 1등 하는 애도 또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도요. 편입 단어 어렵대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보는 자가 승리예요. 야, 시험장까지 들어가면서 봐야 되는 게 어휘야. 왜냐면 내 단어가 아니거든. 니네가 알고 있는 단어 있잖아. 그 단어가 왜 쉽게 느껴지는지 알아? 그 단어가 쉬워서 니네 단어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게 너네 단어가 되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모국어가 아니니까 당연히 까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저도요. 영어를 가르치는 저도 이제 몸이 아파서 1년 반 동안 휴식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영어를 했을까요? 저 영어 안 했어요. 여태까지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좀 쉬고 싶잖아. 나 진짜 영어책 떠들어보지도 않았어. 나 원래 되게 심한... 큰 포부가 있었어. 문제집을 써야지 이런 포부가 있었는데 쉬니까 그래 내가 언제 한번 이렇게 쉬어보겠어? 아무것도 영어책 떠들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이렇게 영어를 제가 주구장창 가르쳤던 저도 1년 반 동안 영어를 안 보니까 단어가 가물가물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한꺼번에 바짝 외워야 되는데 그게 딱 보자마자 내 단어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 이걸 완벽하게 내가 가져갈 거라는 욕심을 그냥 우선적으로 버려야 돼. 어휘는 틀려야 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니네 안 틀리고 그 단어 맞잖아? 그럼 시험장 가서 멘붕 와. 진짜야. 틀려서 자꾸 봐야 그 단어가 내 단어가 되는 거고 틀렸다는 표시가 있어야 그 단어를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별표가 있어야 그 단어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무조건 틀려야 맛이에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되게 많을 거야.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맨날 아침에 데일리 테스트를 맨날 보잖아. 근데 학원에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치에 맨날 못 미치는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가 받지. 얘들아 스트레스 받지 마. 아, 물론 그 단어 시험 100점 맞거나 하나밖에 안 틀리면 기분은 좋지. 그런데 틀려도 니네가 가져가는 거 되게 많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더 어휘 외우지 마세요. 자, 이제 단어 암기할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이제 암기를 할 거예요. 야, 입으로도 외우고 눈으로도 보고 입으로 말한 걸 귀로 듣기도 하고 손등에다가 단어를 써놓기도 하고 니네 커피잔에 있는 거기 종이에다가 단어를 써놓기도 하고 내가 보이는 모든 곳에 단어를 갖다가 놓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단어를 이렇게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어 책에 보면 중요 어근이라든지 아니면 접두어가 갖는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접두어는 이런 의미를 나타내라고 하는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 어근하고 그 접두어의 의미를 내가 가져가잖아. 머릿속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미지라는 게 만들어져. 근데 이미지가 되게 놀랍다. 머릿속에 이미지가 생기잖아? 절대 안 까먹는다?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절대 안 까먹어.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야.
seed라는 애가 얘가 가다라는 뜻이라는 거야. 근데 인털은 누구나 다 알아요. 안쪽이라는 거 안단 말이죠. 아, 안쪽으로 들어왔어? 아, 중재하고 뭔가 개입하는 거구나. 뜻이 두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세트로 암기가 되죠. 그 다음에 또요. 아, re라는 접두어는 뒤쪽을 나타내기도 해. 그래서 뒤쪽으로 recede 가다니까 물러나다, 물러나는 거니까 안 하는 거 아닐까? 물러나다, 철회하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 이러면요 절대 안 까먹는다고요. 이 단어 뜻을요. 그냥 intercede 중재하다, intercede 중재하다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 어근과 접두어로 접근했을 때 머릿속에 훨씬 오래 기억 남아요. 선생님 근데 모든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모든 단어는 이렇게 못해요. 그러나 수업 시간에 알려주거나 책에서 좀 안 외워지는 단어들의 접두어와 어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찍으세요. 필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진 찍어놔. 자, 첫 번째가 접두어와 어근을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네,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되게 헷갈려 한단 말이죠. 이 동의어를 묶는 거예요. 근데 동의어를 묶는 이 과정은 되게 중요해요. 편입 기출을 봐서 알겠지만 동의어 찾는 문제가 학교에서 많으면 다섯 문제, 뭐 적으면 세 문제, 두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독해에서도 마찬가지로 밑줄 쳐놓고 동의어를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동의어들을 암기를 해야 나의 단어 실력이 조금 더 가지를 쳐주면서 확장이 돼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접두어, 내가 알고 있는 접두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놓고 아까처럼 똑같이 모르는 단어만 노트에다가 적어요. 그리고 또 다시 여러 번 여러 번 봐주는 거죠. 자, 약화시키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저는 이래요.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는 이미지인 거예요. 근데 접두어 애들을 봤더니 무슨 애들이 많냐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E라는 접두어가 붙거나 아래쪽을 나타내는 D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덩어리로 피블은 연약한이라는 뜻이니까 아, 요런 아이들이 대부분 붙어 있구나라고 조금 더 공통점을 묶어보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근이나 접두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어주시고 그래서 이미지를 조금 더 확장하면서 비슷한 의미끼리 이렇게 이제 모아놓는 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갈게요. 네, 이거 되게 웃겨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만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 때 게롤러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근데 게롤러스가 처음 보는 단어야.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외워지는데 얘가 게롤러스가 수다스러운 말이 많은 이런 뜻이래. 아, 이거 어떻게 외우지? 아, 게롤러스 그런데 갑자기 개구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요. 제가요. 개구리? 개굴개굴? 아, 시끄러. 개구리 시끄러. 개구리 시끄러. 아, 게롤러스? 개룰개룰? 시끄러.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했거든요. 아마 조금 이제 경선식이라는 영단어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 단어를 말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방법도 되게 뛰어나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든 방법을 우리가 총동원하자라는 거예요. 단어를 암기하는데 그냥 한 가지 방식만 고수하지 말고 어떻게든 내가 암기할 수 있게 스토리를 만들기도 하고 말장난을 치기도 하고 어근을 가지고 장난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자는 거야. 자, 네, 얘도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어휘가 많아. 어려워. 알아. 그런데 원리는 뭐라고? 그냥 자주 보는 게 답이야. 무조건 자주 봐야 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힘들면 다른 애들도 똑같이 힘들거든.